가게 주인은 왠지 나치익은 치아키의 모습을 찬찬히 떠올려보는데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물건을 훔치던 그 시각 주인 아주머니는 우연히 치아키가 출연했던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맞다. 방송에서 봤어요. 방송이요? 아 그 있잖아요. 장기 자랑하는 방송. 거기서 팔씨름 잘하던 놈하고 비슷해요. 아 경찰은 주인의 증언에 따라 즉시 방송사에 전화를 걸어 치아키의 정보를 손쉽게 입수합니다. 그 덕분에 경찰은 바로 다음 날 치아키 일당을 금세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당하네요, 정말. 이렇듯 전국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리고도 집이 아닌 먼 지역은 괜찮겠지 하고 절도 행각을 벌인 바보 같은 치아키와 일당.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본 가게 주인이 치아키를 알아봐 금세 덜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방송에 있는 대단하네요. 두 번째 이야기는 영국에서 일어난 일. 좀도둑 제이콥이 오늘의 목표로 삼은 곳은 인적이 드문 길가에 위치한 바로 이 집. 그는 조심조심 주변을 살피며 창가로 다가가는데 창문이 보기보다 높은 탓인지 좀도둑 체면에 창가로 올라서지도 못하고 급기야 한쪽에 버려져 있던 가구를 긁어와 밟고 올라섭니다. 하지만 웬걸 그는 피나는 마음에 창문을 있는 힘껏 열어봤지만 창은 굳게 잠겨져 있습니다. 제이콥은 일단 잠긴 창문을 깨기 위해 가져온 장비를 꺼내는데 평소 덜렁대는 성격의 그는 망치를 챙긴다는 게 그만 작은 펀치를 들고 왔고 펀치를 이용해 창문을 깬 후 평소 성격대로 제대로 보지도 않고 대충 한 발을 안으로 쑥 들여놓는 순간 그의 발이 창문 안쪽에 손잡이를 밟았고 순식간에 창문이 자동으로 위로 올라가며 거꾸로 매달리게 된 제이콥. 그는 그 상태로 한 시간 이상을 꼼짝없이 매달려 있었는데 진짜 웃긴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창은 안에서 손잡이를 누르면 자동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열리는 방식인데 덤벙대는 좀도둑 제이콥이 실수로 이 창에 손잡이를 밟았기 때문에 팔이 창틀 사이에 낀 채 순식간에 창이 올라가며 대롱대롱 거꾸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도둑 제이콥은 도둑질은커녕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고생만 하다가 결국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진짜 멍청한 도둑이네요. 다음 이야기는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곳은 한창 터를 다지며 기초작업이 바쁘게 진행 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 여기서 일하는 베테랑 인부인 자오밍은 각종 미신 숭배의 달인으로 유명하고 중국은 특히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처럼 각종 건강 보조제를 분신처럼 갖고 다니며 쉬는 시간마다 먹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아이고 지긋지긋한 장마 끝났네. 이렇게 비 온 뒤 마켓의 날은 자연의 기가 제일로 충만할 때지. 또 뭘 하시려고. 오랜만에 말개기인 오늘 자연의 기운을 받고 싶은 자오밍은 쉬는 시간을 틈타 오랜만에 엽기적인 버릇을 행하는데 뭐든지 자신의 몸에 닿아야만 그것의 좋은 기운이 자신에게 올라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꽃향기도 직접 코에 대고 맡으며 꽃의 기운을 받고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를 거꾸로 안으며 나무의 싱싱한 기운도 마셔봅니다. 심지어 평소 간이 좋지 않은 그는 간에 좋다는 웅담을 본인의 간 가까이에 대며 이로운 기운이 전해지기를 소원했고 야 저분 귀여우신 분이다. 야. 정력에 좋다는 약초 역시 몸에 대고 그 기운을 모두 끌어들이려 애썼으며 아 기를 끌어들이시는군요. 자석 목걸이도 최대한 짧게 줄여서
목을 감싸듯 메고 다녔습니다. 아유, 목 졸리겠어요. 게다가 땅의 기운까지 받고자 이번엔 땅바닥에 대자로 누워보는 자오밍. 너무 안 아니 밥도 안 먹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땅의 기운을 받고 있어. 뭐? 아이고 이제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하는구만. 어? 아이 그건 모르는 소리 마. 비가 와서 나쁘게 다 빠져나간 이런 땅에 좋은 기운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아니 왜? 에? 응? 그래. 그거야. 어?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질식으로 인해 싸늘한 죽음이 되고만 자오밍. 자오밍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게 된 것은 바로 그가 건강이 좋을 거라 철석같이 믿고 했던 어떤 바보 같은 행동 때문이었으니. 자 그렇다면 자오밍이 질식으로 죽게 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황당한 사람인데요. 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마지막 그 친구의 그 추천의 말이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알려주신 분은 굉장히 황당하다고 생각해서 알려주신 건데 그분은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땅의 기운을 받았습니다. 땅의 기운 이후에 받을 게 뭐예요?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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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바다. 물. 물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기운을 그대로 받지 않겠냐 이런 조언을 하니까 그거 괜찮다. 물에 들어갔다가 조금만 더 하다가 재식사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 하세요? 안 하겠습니다. 아 이게 답일 수도 있어요. 큰일 났네. 자. 물의 기운을 받으려다가 질식사했다. 이 낯선 눈빛들. 지금 이 출연자들이 전부 다른 걸 찾으려고 그래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땅 했다가 이렇게 됐는데 포인트는 아까 그 친구가 나는 이렇게 좋은 땅의 기운을 받으려고 이렇게 누워 있어 그러니까 이어야 되거든요. 그 땅을 물고 늘어줘야 됩니다. 그 친구가 아예 땅 파고 들어가지 그래 이거예요. 네. 아예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속 기운까지 묻어버리 그래. 머리 좋아요. 네. 근데 왜 질식사를 하죠? 예? 네? 다 묻은 거야. 아니, 아니 땅을 파면서 이렇게 파면서 자기를 묻은 거죠. 이렇게. 아 그래. 조금 더 흙이 있었어요. 흙이 묻어 있더라고요. 좋은 기운이 있는 이 땅에 모든 걸 이렇게 감싸. 야 이거 좋은데 이거 얼굴까지. 지금 뭐 회의 들어간 모양이에요 제작진들. 예. 네. 땅 파고 들어갔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하여튼 내가 뭐 맞추려고 그러면 다들 막 댓글 들어와. 아, 얼굴까지 다 파 묻었다? 아, 생각을 어떻게 스스로 묻나? 아니, 왜 이렇게 파서 묻었다면서요? 아까 그랬잖아. 아까 혼자 묻었다고. 옆에 진짜. 친구가 묻어준 거죠? 아, 친구가? 아, 미안합니다. 예, 자기가 묻은 거예요. 자, 정답 정리하겠습니다. 자기가 묻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아! 다 왔는데! 아, 왔는데! 왔는데. 아니, 이거는 욕이 아니면은 이게 뭐. 예, 친구분께서 진심으로 친구를 보고 딱 한 나머지 아예 땅으로 들어가 보지 그래. 그래서 이 친구가 끊임없이 판 거예요. 설마 친구가 그걸 묻어주고 파지 모르겠어요. 위험한 거 뻔히 아는데. 그래서 적절히.